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들 보내셨습니까? 9월 30일 경주이긴 하지만은 10월달 경주로 편입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좀 신중하게 좀 골랐는데요. 제주 부산 공이 4개씩입니다. 제주 2578 부산은 1467. 자, 이렇게 골랐고요. 자, 메인 승부가 제주는 5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는 5경주, 8경주,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2만원, 이틀 4만원, 3일 5만원입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저녁 때 입금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월, 화, 수 아무 때나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경마 시작하기 전에 입금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운영자가 입력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9월 30일 금요 경마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찍어먹기 경주도 있고 달라박스 경주도 한 반반 섞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찍어먹기는 마권을 좀 압축해서 달라박스는 배당을 과감하게 노리면서 그렇게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시청 전에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9월 30일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데뷔전에서 상당히 여유를 보였고 동거리 800m고요. 뭐 비록 외곽으로 좀 밀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9번마 남문대로라는 마필이 한 수 위에 전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 9번마 남문대로 김경유 기수가 연속해서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남문대로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차피 현장에서도 이 9번마 남문대로는 대가리죠. 9번마 남문대로는 대가리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데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들 요 2번마 성공승리 박성광이 선행출라이가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전경주 외곽 돌면서 끈끈한 모습 보였던 6번마 참나리, 거기에 역시나 외곽 돌면서 끈끈한 모습 보였던 8번마 심해탄생, 그 다음에 제가 배당마로 말씀을 드렸던 10번마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입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요거 2경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쓰기를 여러분들께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제주 2경주를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 조철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첫 번째 승부니만큼 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예상을 드리면서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제주 오경주입니다. 혼전 경주인데요. 요거 조철한테 또딱 걸렸습니다.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기분 좋은 마필이 요번에 출주를 합니다. 자, 요번 제주 오경주는요, 이게 제가 요 위에다 올려놨죠. 부담 중량이 편차가 심합니다. 거기에 뭐 1400, 1600만 뛰어본 놈들이 1700이라는 거리 변수가 또딱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레이팅 110점까지인데 이1700 경주 거리하고 부담 중량이 51kg에서 64kg까지 있습니다. 동서제왕이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부담 중량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요번 경주 뭐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볼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자, 1번 뭐 통쾌부터 이거 선행 출근 전에 직전 경주 좀 찌그러졌었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 다시 한번 인기 1입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부담 중량 51. 자, 요것도 기분 좋은 말 하나 나오죠. 최고 연주. 예, 마주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철의 말 갖다 놓은 목장. 거기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2번 마 최고연주. 최고연주가 나올 때는 나올 때마다 우리가 메인으로 갖다 때려 먹었죠. 배당 나올 때. 요번에 승군전이라고 무려 10kg가 빠져 있어요. 우정한 마주님. 그다음에 3번 마 최강진출도 부담 중량이 좀 있긴 하지만 추입력이 한칼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죠. 다 와서 잡혔었는데. 자, 5번 마 동서제왕이라는 마필도 예전에 선행 마필이었는데 추입으로 각질 변환을 했는데 요놈은 언제든지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동서제왕도 조철의 메인 승부에 몇번 등장을 했던 벤츠한대 승부에 등장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자, 그다음에 인기마로 팔리고 계속 아쉬움 남겼던 8번 마 사자후라는 마필도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 6마리 안에서 대가리도 나오고 자를 놈 자르고 승부가 들어가는 그런 마필인데요. 가장 이번 경주의 핵심은 2번 마 통쾌입니다. 2번 마 통쾌. 자, 이놈의 승군전인데 과연 될 건가 안될 건가? 현장에서도 그럭그럭 팔립니다. 자, 2번을 대가리로 놓고 깔지. 우정한 마주님 거. 이런 건 소스가 아닙니다. 소스가 아니고 조철이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적중에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짜릿한 마법, 분명한 마법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죠.
제주 칠경주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주 칠경주 PDF가 날라가 버렸네요. 제주 칠경주. 자, 이거 제주 칠경주는요, 인기 1위가 조금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달라박스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주만 3등급 레이팅 80점까지인데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인기 대가리가 10번마 오라돌풍입니다. 뭐 오라자만 들어가면 대부분 잘 뛰죠. 자, 오라돌풍. 10번 게이트예요. 이게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집니다. 아니면 비비면은 2착으로 밀려요. 자, 직전 대비 부담 중량 3kg가 올라갔고, 자, 일단 또 외곽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행으로 조지는 건 이거 8번만 미래제왕이죠. 안득수기수. 직전에는 백길 팔리고 선행에 실패를 해서 부러졌는데 주행불량도 나왔고, 곽용남이, 안득수, 곽용남이 선행 조지고 나가는 거는 8번마 미래제왕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10번마 오라돌풍도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가 승부다. 그래서 요번 경주가 승부다. 요번 제주 칠경주는요, 안쪽에 3번마 이 달빛이나 더 빠르죠? 요것도 맘먹으면 앞에 좀 붙여갖고 갈수 있는 마필이고, 여러 가지로, 요번 제주 칠경주, 제주 칠경주 보시자고요. 여러 가지로 이번 경주는 헷갈리는 경주입니다. 이 10번마 오라돌풍, 10번마 오라돌풍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 팔리죠. 자, 미래제왕은 안 팔리지만 선행 가문은 고춧가루 뿌릴 수 있는 놈이고, 그죠? 안쪽에 3번마 달빛이라도 좀 빠르고, 이건 뭐 푸다닥대다 많은 거고요. 아무튼 요번 경주는 10번마 오라돌핑이 그래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담 중량 3kg 늘고 여러 가지로 얘를 대가리로 놓기는 싫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10번마 오라돌핑이 충분히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머지 말들 중에서 요번 경주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딱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달라박스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려 조질 테니까, 자, 제주 칠경주 달라박스 승부 경주. 자, 인기마 10번마 오라돌풍을 뒤로 돌리고 조철에 달라박스 때리고 올라올 놈이죠. 당연히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주 칠경주 중배당으로 한 구라 잡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는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고요. 뭐, 1군 한 중위권 정도의 마필이죠. 1군 중위권 정도의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1400. 찍어먹기 대가리 승부로 들어갑니다. 접전거리 만났고 조교시 상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아쉬운 사착이었는데, 이게 대길이 팔리고 풀어줬던 4번마 절대적이죠. 4번마 절대적. 뭐, 임재광이가 비록 타긴 했습니다만은, 박병진 마방에서 박성광이를 안 태우고, 박성광이가 이 광화의 조의에 먼저 예약이 돼 있었는지, 요번에 임재광이한테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이런 거 뺏기면 안 되죠. 이런 거 뺏기면. 자, 레이팅도 지금 120으로 꽉차 있어요. 뭐 2착, 3착 다 승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가리 승부내고 올라가야죠. 부담 중량이 높기는 해도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4번 마 절대적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후차권이 난전인데, 자, 이번 8경주, 자, 이 4번마 절대적을 대가리를 놓고요. 자, 이 1번마 백록장원도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 2번 무궁무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랑 비슷하게 뛰어왔죠. 자, 이번 경주는 9월 3일 7경주에 뛰었던 애들이 상당히 같이 뜁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하고 부담 중량 대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3번마 번개왕자도 어부들이 출입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한라명성이 직전 경주에 앞에 나가서 슬금슬금 가서 다 와서 목차로 삼착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 8번마 미래군주도 또 미래 시리즈도 얘가 고춧가루를 또 어떻게 뿌리느냐. 이건 선행을 받아가지고 얘가 고춧가루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문제죠. 얘는 짧아서 가다가 푸다닥대고 말 그런 마필이지만 경주 흐름을 좌우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8번 미래군주가 고춧가루 뿌리면 5번마 한라명성도 깝깝해지죠. 얘는 선행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9번마 광화의 조이, 뭐 박성광이 타고 팔리는 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 김대현이가 외곽을 신나게 돌다가 갖다 퍼진 놈이 9번마 광화의 조입니다. 자, 결론은 요번 경주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4번마 절대적이라는 대가리를 놓고, 자,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사정없이 꺾어놓으면서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 자,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8경주 예측권 20장, 4번마 절대적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어내고요.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 제대로 한방 찍어먹게 들어갈 테니까 제주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한번 해봤고요. 자, 부산 경마가 1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1, 4, 6, 7. 자, 4개 경주고, 메인 승부는 6경주와 7경주라 그랬죠. 6경주와 7경주. 이건 부산 경마 1, 4, 6, 7. 1, 4, 6, 7.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일반 별정 A형 2세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3,300만 원짜리 상금이 걸린 부산 1경주.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바로 5번마 아너로드인데요. 5번마 아너로드.
페로비치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놈인데, 직전 경주 상대들이 나름대로 좀 셌고요. 이번 경주는 발빠른 선행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서승은이로 바꿔놓은 5번마 아너로드, 포인마고 기본 자함재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은 뭐 서승훈으로 바꿔놓은 게 조금 더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아너로드 직전에 외곽 돌면서 아쉬움이 남았었죠. 자, 아너로드를 대가리로 가는데, 아너로드를 대가리로 가면서 후차권이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후차권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데, 자, 물론 이 팔리는 마필들 안에서 찍어 먹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자, 5번만 아너로드에 붙여가지고 객끼리 마권이 이놈의 10번만 투투 플라잉입니다. 얘가 객끼리로 가는데 결론은 요번 경주 찍어 먹기 승부. 찍어 먹기 승부의 포인트는 10번만 투투 플라잉을 의심을 좀 한다. 마필이 좀 조막되기만 하고 또 외곽으로 밀렸고, 이게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로 뽑아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 경합도 좀 있을 것 같고, 압도적으로 이게 최적의 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요거 10번마 투투 플라잉을 좀 뒤로 돌리고, 자, 이 5번마 아너로드를 놓고요, 제대로 걸린 W 망아지가 한 마리가 딱 출전을 했습니다. 자, 요 망아지의 한 방을 때리는 경주인데, 분명히 요번 경주 걸음발이 망아지들 데뷔전 갖는 놈들 중에서 능검 받고 나서 상태가 확연히 달라진 한 놈, 분명히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리 놓고도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서 조철하고 한골 하시자고요.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부산 승부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부산 4경주 찍어먹기 승부죠. 조철이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 때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어제 수요 프레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6번마 초이스런입니다. 6번마 초이스런. 이게 직전 경주 아주 대차로 갔다 때리고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바로 뭐 승군전 맞았고 경주거리도 늘었고, 하지만 자, 이번 경주 이 마필의 기본 능력상 앞에 가고 또 지금 같은 이런 조시면 따라가도 충분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 6번마 초이스런, 자, 요놈을 대가리로 한구라 가는데, 자, 요거 부산 4경주도요, 야, 요거 1번마 주말보배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직전 경주 금화 패셔노트 상대가 셌죠. 착차가 좀 있었지만은 삼창마하고는 거리가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 1번마 주말보배가 댁끼리가 갈 건데, 이 57kg입니다. 과연 이 57kg의 부담을 1번 게이트의 2점으로 정대윤이가 해결을 할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요번 부산 4경주는요, 요번 부산 4경주는
제가 때리고 바치려고 두 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6번마 초이스러는 대가리인데, 우리 강아지 새끼가 왜 이렇게 떠드나? 강아지가 왜 이렇게 떠들어? 잠깐만요. 아, 조용히 하라고 좀 소리를 쳤는데도 짖네. 죄송합니다. 자, 6번마 초이스런 대가리로 놓고요. 지금 이 1번마 주말보배가 완전히 댁들이로 빵 뚫려 있습니다. 자, 이 주말보배를 제가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때리고 바치기 주말보배를 꺾고 갈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뒤로 돌려서 받쳐만 놓고, 뭐 현장에서 삘 받으면 꺾을 수도 있겠죠? 뭐 배당으로 하나 더 받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자, 이렇게 최저 배당으로 뚫려있는 1번마 주말보배를 좀 의심을 하면서, 자, 이 5번마 초이스런을 놓고 어떤 놈에다가 갖다 때릴 거냐. 조철의 눈깔에 요번에 초이스런의 짝꿍은 요놈이다. 한 마리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부산 사경주는요,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고, 자, 요거 6번마 초이스런을 대가리 놓고, 자,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면 정리가 될것 같아요. 현장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거 부산 사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제 생각에 아마 주말보배가 그래도 댁길이라도 한 4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한 10배 언저리에서 한 8배, 1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배, 10배 찍어 먹기 딱 좋은 배당이죠. 자, 부산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두 개, 연타로 후반부 두개 들어갑니다. 6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6경주, 국산 4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50까지고요. 자, 요거 제대로 걸렸어요. 달러박스 벤츠한테 승부입니다. 부산 6경주 상당한 혼전입니다. 뚜렷한 강자가 없고, 배당판도 아마 붕떠 있을 텐데, 자, 그래도 그 중에 이 3번마 하늘 강자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들어오면서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해남 해머라는 마필 노렸죠. 결국은 그 다음 경주에 해남 해머 갖고 결국은 우리가 메인승부 한방 때려 먹었는데, 이 해남 해머가 조금 찌그덕거리면서 호응을 못했어요. 그 덕분에 약간의 어부지리도 있었다. 이 7번마 부경천사라는 마필이 날라 들어올 정도였는 그런 경주였는데, 그래서 하늘 강자가 뛰었던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경주거리가 이번에는 1800입니다.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이 하늘강자라는 마필이 아무래도 선행 앞선에 나가야 잘뛸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요번 경주는 뭐 앞에 갈 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1번만 미드나잇 퀸 있죠. 3번만 하늘강자, 그 다음에 5번 히어로맨이 직전 경주 선행으로 갔다 쐈던 그런 놈이고, 자, 8번마 로즈블리즈란 마필도 강하게 선행 출라이 노릴 마필이고, 9번마 은성위너 역시도 외곽에서 바로 2, 3번매 달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이거 3번마 하늘강자가 앞선에 서기가 만만치 않겠다. 앞선에 서기가. 그런데 3번마 하늘강자가 인기 1위 팔린다. 인기 1위 팔린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조철에 달러 박스가 또한놈딱 걸린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요번에 선행경합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 추입으로 날라올, 추입으로 날라올 한 놈, 조철의 호주머니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늘강자가 분명히 부러지는 그림으로, 이거 저는 잘해야 바치든지 빼든지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든지 말든지, 바치거나 빼거나고, 조철 달러박스를 놓고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벤치한데 시원하게 한번 건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철도 여기서 상한가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같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 부산 7경주 들어갑니다. 자, 혼합 4군 1400, 별점 B형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들어가는 부산 7경주. 자, 대가리 있죠? 9번마 즐거운 여정입니다. 자, 요 위에 제가, 요 일요일 날인가요? 뒤에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가 있죠? 그런데 얘는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겁니다. 즐거운 여정. 대상 경주가 경매마 한정이에요. 근데 얘는 개별 구매마입니다. 개별 구매마.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 자, 거기를 못 나가고 일반 경주에 나왔습니다. 그냥 대가리죠, 그냥 대가리. 유현명이가 앞방으로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에 승부처의 포인트. 요번 경주 선행마가 뭐가 있죠? 6번마 새로운 하만. 안쪽에 라운더 프레시. 그죠? 자, 경주 여건은 2번마 라운더 프레시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6번 행보관 하만도 서강주 기수 51kg 가압량에 얘도 선행을 나가야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박재희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서강주 3kg 가압량을 태우고 일단 조져보는 겁니다. 앞방 때리고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라운더 프레시, 6번 새로운 하만이 선행을 조지면 9번마 즐거운 여정이 좀 괴로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이 9번마 즐거운 여정 때문에 2번 라운더 프레시하고 6번 행복한 하만이 얘네들이 좀 깝깝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9번 즐거운 여정을 대가리로 놓고요. 그죠? 6번 행복한 하만, 2번 라운더 프레쉬. 많이 팔리죠? 자, 요거 둘 중에 한 놈은 완전히 꺾고 갑니다. 둘 중에 한 놈은 완전히 꺾고. 나머지 한 놈도 받치기 정도만 해놓고, 자, 조철에 W. 한 마리. 또 요것도 조철 주머니에 딱 찍어 놨으니까. 자, 9월 30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대상 경주 자격 미달로 못 나가서 짜증나 있는. 딱구리 열려있는
부모마 즐거운 여정은 대가리고, 즐거운 여정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날리고요. 짭짤한 배당으로 예치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칠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최대 승부처를 마지막으로. 9월 30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을 다 마쳤습니다.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2578, 부산 1467. 자, 그중에 제주 경마가 5경주, 8경주. 부산 경마가 6경주, 7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고요. 나가시면서 조철 스타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부탁을 드리면서, 자, 9월 30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